아, 우리 홍성훈 씨. 아이고, 시원하네. 나른한 오후네요. 소파와 더욱 친해진 한 몸. 네. 예. 이런 자유가 있구만, 이런 자유가 있어. 아,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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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이 그만. 아, 피곤하다. 뭘 한 게 있다고 피곤하시죠? 화리 엄마는 부쩍 일이 좀 많아졌고 또 화리는 공부한다고 나가서 공부하고 또 화철이 야구하면서 또 방송 일도 종종 들어오고 저만 이상하게 지금 방송 일이 요즘 확 줄어갔고 일도 없는데 야구 쪽에서도 소식이 아예 없어요. 완전 끊겼어요. 어? 누구 왔다. 아, 아니구나. 네, 저 건조기 소리죠. 아, 빨래 뱉는 소리구나. 혼자 심심하다고 누워서 빈둥대고 TV만 보지 말고 건조기 빨래랑 설거지랑 빨래 섞고 나면 바닥 청소 좀 해놔. 그래요. 살림, 설거지, 뭐 빨래 이런 거 하셔서 몸을 막 움직이면 또 에너지가 나요, 또. 아우, 귀찮아, 귀찮아. 아, 오늘 살림남은 홍성훈의 나홀로 집인가요? 어, 그런가요? 아휴. 날씨는 왜 이렇게 더운 거야? Remember me. 네. 날 좀 기억해 주세요. 네. 왜 날 찾지 않아요? 나 홍성훈인데. 아이고 아이고. 이런 이런 에너지 넘치는 이런 분인데. 한 번만 하니까 이렇게 빨래를 내고 그래. 누가 요즘 유선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? 좀 바꿔주지. 청소 시키려면은. 그게 힘이 좋아요. 예. 신기한 게 저렇게 혼자 있잖아요. 그럼 이러면 혼잣말을 할까? 광이나네, 광이나. 뭐 이 정도면은 뭐 혼나지 않겠지? 됐어, 됐어. 편하게 있으면 돼요, 이제. 뭐야, 그 많은 일을 하고 다시 또 원위치예요?